자, 이번 시간에는 베이직 트랜스퍼랑 스냅 트랜스퍼라는 기술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리송에서 트랜스퍼란 오른손에서 왼손으로, 왼손에서 오른손으로 왔다 갔다 하는 기술들을 말하는데요. 가장 기본적인 베이직 트랜스퍼랑 스냅 트랜스퍼 알려드릴게요. 먼저 베이직 트랜스퍼입니다. 오른손으로 먼저 발리송을 쥐고 있으면 펼치고 왼손으로 이 발리송을 받아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나서 왼손으로 잡고 그대로 내려주세요. 그리고 나서 다시 반대편 손을 손등 위로 둔 다음 캐치해 주시고 내리시면 됩니다. 이거를 반복하시면 돼요. 자,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는 기술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스냅 트랜스퍼예요. 리버스 호라이즌탈만 양손으로 잘 할 수 있으면은 금방 익히실 겁니다. 발리송을 베이직 그립에서 펼치시고 리버스 호라이즌탈을 해주세요. 한 이쯤 왔을 때 반대편 손에 쥐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반대편 손, 이 손으로 리버스 호라이즌탈 하시고 다른 손으로 캐치해주시고 이거를 반복하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는 기술입니다. 나중에 가면은 이런 간단한 트랜스퍼 기술들이랑 패닝만 섞어도 좀 그럴듯한 콤보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트랜스퍼류 기술들이 관심 있는 분들은 지금부터라도 왼손으로 발리송을 돌리는 걸 연습하는 걸 또 추천드립니다.